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퀘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딱요 시기에 어떤 시기예요? 1학기 내신 다 끝나고 놀려고 준비하는 요 시기? 혹은 그래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공부를 미리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요 시기. 요 시기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대충 짐작이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고등학교 수학 훌터만 본다고? 은근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건 고등학교 가서 하겠다. 혹은 겨울방학 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훌터만 본다. 이렇게. 그럼 뭐 한다고요? 응, 너 망함.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는 소리예요. 물론 농담처럼 이렇게 좀 써놨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1, 2년 지나봐요. 와, 그때 제대로 할걸 분명히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중학생들, 우리 예비고1 학생들. 그래, 이제 중학생이란 단어 좀 말고 예비고1, 고등학교의 마인드를 갖자고 우리 예비고1 학생들 잘 들으시고, 아,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짜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야, 중학교 거 그래도 잘 알아야 돼. 혹은 중학교 거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다시 봐야 되냐. 그런 걸 내가 딱딱 정리해 줄게. 알겠죠?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만 얘기해. 중학교 거 중요해. 끝. 그게 뭐야?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점을 선생님이 제대로 한번 세워 드릴게요. 일단 다 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짠. 이차 함수. 도형. 삼각 B1. 대표적으로 세 개예요. 자, 이차 함수는 2차 방정식까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2차 방정식 풀줄 알죠? 요거까지 같이 곁들여서.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공통수학 1에 보면 방정식과 함수라는 것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1단 1번 2차 방정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 다시 나와요. 근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뒤에 고등학교에서 더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잘 공부해 놓는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은 그래도 들어가기 편하다 이거야. 당연하겠죠? 하나 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역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의외로 중학교 때 봤던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들은 다시 공부해 두시면 무조건 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뭐 하냐면 사실 중학교 때 메인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요거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거?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야. 중학교 때 배운 걸쭉 연결해서 확장시킨다고. 이 확장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막혀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와르르르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좋겠죠. 그래서 확장된 사고력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공부해 와야 돼요. 하나 더. 도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이 도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 도형에 짠 용어 그리고 정의. 그리고 그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답할 준비해.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야, 뭐가 사다리꼴이야?
대답해야죠.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라는 건 사다리꼴의 정의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나만 얘기해봐. 대답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그냥 단순 암기로 끝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도형의 용어 정의 성질 얘기할 수 있어야죠. 평행사변형 성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공통수학 2 가면 분명히 나와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얘기할 거야? 또 얘기할 거야? 이건 당연히 외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삼각비 원. 삼각비에서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간단한 계산도 알아야 되고요. 원에 해당하는 것 성질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삼각비에선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 짠, 짠짠. 3대, 4대, 5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니? 진짜 많이 나와요. 와봐. 그럼 얘를 가지고 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만약에, 잘 들어? 9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12가 됐어. 짠! 얘 몇이야? 이걸 피타고라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 비율의 관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죠?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3대 4대 5라는 삼각비. 이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이렇게 확장해서 그 비율이 3대 4니까 이게 5의 비율이 나와야 되고 그럼 실제 길이는 몇이 돼야 돼요? 비율에서 3배. 비율에서 3배니까 15가 돼야겠죠. 비율에서 3배. 이렇게. 그 요런 게 잘 돼야지만 이제 우리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러니까 다 직각 삼각형에서부터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짠! 대수라는 과목을 배울 때 삼각함수에 들어가면 써먹는다고요. 이거는 공통수학 때부터 써먹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것들 혹은 성질에 대한 것들 원의 성질 뭐가 있습니까? 뭐 강의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짠! 중심, 현, 뭐야? 수선, 발, 내리면 이동분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안 나올 리가 없다고요. 그런 성질들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합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요.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 안 해도 돼.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 있죠? 뭐 센이라든지 알피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있는 대표 문제, 대표 유형이라 부르죠? 그거 공부하세요. 기본 개념 딱 하고 거기에 있는 필수 예제까지 하고 필수 예제, 그 다음에 대표 문제까지 딱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까먹진 않을 거야. 선생님, 나는 조금 더 심화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야, 이 부분만 심화해. 내가 어려운 문제집을 좀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집은 여기만 풀면 돼. 도형 쪽 막 중학교 때 엄청 어려운 거 풀고 막 닮음 찾아서 안 해도 돼. 딱 얘기하기 안 해도 돼. 근데 여기는 하면 좋아.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거 다시 봅시다. 이게 잘 끝나야 고등학교께 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훑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넘어가 보자. 중학교 거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거를 공부할 건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고등학교 수학은 할 때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럼 제대로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복습의 중요성. 복습의 중요성. 중학교는 사실 시험 보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시험 딱 한 2, 3주 전에 엄청난 양치기를 통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딱 그렇게 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전 교육과정의 등급제로 좀 설명을 해주면 1에서 9등급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5등급제야? 여러분은 1에서 5등급제야? 그래서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지금 고등학생 있죠? 1에서 9등급까지거든? 여러분이 딱 그렇게 딱 2, 3주 전에 깔짝 이렇게 양치기 공부하면 5등급 나옵니다. 5, 6등급 나와요. 진심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범위가 많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적어. 그래서 양치기가 가능해요. 두 번째, 대표적인 필수 문제들 그거 가지고 성적이 안 오릅니다. 진짜 성적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 방법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사고방식들이 있어. 그 사고방식들을 공부해야 진짜 점수가 올라요. 그게 지금 수준에서 1, 2등급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습에 대한 걸 선생님이 여기서 다 쏟아서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나가겠죠. 이거 뒤로 가기 버튼 누를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유튜브를 켜거나.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선생님 캐스트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 배너에 캐스트 배너가 있어. 요 캐스트 배너에서 겨울방학 학습법 수학 진도만 빼면 망합니다. 이렇게 진도만 빼면 망합니다 라는 캐스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부제목이 복습은 생명이다 예요. 복습은 생명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개념 복습이 있고요. 문제풀이 복습이 있습니다. 개념이라 함은 여러분 쉽게 어느 교재를 생각하면 되냐면 개념원리. 개념원리 책 알죠? 혹은 수학의 정석. 혹은 선생님의 강좌로 얘기한다면 뭐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요런 것들.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서. 그러면 문제 풀이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RPM 혹은 뭐 센 요런 것들. 그쵸? 그러면 요 개념의 복습은 쉽게 생각해서 사고방식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봐. 짠. 여러분이 강좌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든 학원에서 설명하는 수업을 듣든 선생님 쭉 설명하죠. 그래서 공식이 유도됐어요. 공식이 유도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필수 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개념 그냥 읽고 공식 외우고 끝. 그리고 문제 풀이 어떻게 풀었지? 선생님이 풀이한 거 보고 연습하는 것, 이 문제로 와서 연습. 모르면 해설 보고 끝. 요런다고. 요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러니까 망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습이라는 건 이 공식이 유도될 때까지 혹은 요 상황들 있죠. 이 사고방식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4용지 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개념들 있죠. 한 번씩 써가면서 말로 읊조리면서 다 이야기해보고 설명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까지 유도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안 되면 확장할 수 있는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것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필수 예제들이 있는 거야. 그럼 필수 예제들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는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당연하지. 다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이 풀이를 적으면 안 돼요. 적지 말라고? 예. 네. 책에다 적지 마. 책에 필기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 풀이 필기야. 이건 필기하면 안 돼. 다른 노트 해야 돼요. 정리 안 해도 돼. 대충.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돼? 이 문제들만 보고 다시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연습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거 풀지 마.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풀 수 있도록 책에 필기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나면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숙제해야죠. 숙제하는데 뭐 해요? 역시 책에 풀지 마. 다른데 아이패드나 뭐 탭에다 풀어. 혹은 노트에다 풀어. 대충 풀어. 풀고 여기서 뭐 한다? 채점만 하세요. 채점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왜 틀렸어? 틀린 거를 내가 아, 나 계산 실수했다. 세모. 틀린 건 내가 다시 풀 거 아니야. 에이, 계산 실수였네. 세모로 바꾸고요. 와, 심지어 모르겠다. 별표. 별표 붙이는 것. IPM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좌가 있으니까 강좌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해설을 봐도 되고.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를 책에 필기하지 마.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들을 따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포스트잇에 정리해도 좋고. 이걸 정리해놓는데 대신에 책에다 썼으면은 내가 다시 풀 때 그게 보이잖아. 그럼 안 돼.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가려두든지. 알겠죠? 아니면 따로 노트에다 정리해놓든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놓고 우리는 잘 들어요. 주말에 틀린 거 다시 푼다. 이 틀린 것은 이 개념 공부할 때 필수 예제에 다시 안 풀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연습 문제도 틀렸던 게 있을 거야. 바보예요 우리는. 그날 배운 걸 그날 다시 푸는데 틀린 게 있다고. 그것과 문제에서 틀렸던 거 있죠? 모아서 다시 풉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정도는 해야 복습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푸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고등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은 기억이 좀 나요. 왜냐면 내가 말하지만 많아요, 범위가. 중간고사 내년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범위가 엄청 많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반복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 고등수학의 개념이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들어? 이렇게 해서. 틀린 것들 다시 보잖아? 그럼 뭐가 쌓이는 거냐면 나한테 생각의 재료들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떤 한 개념이 있을 때 이 사고체계가 이해가 돼서 대표적인 필수 예제들을 풀면서 나중에는 여기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아 대표적인 필수 예제는 이게 있었지 하고 떠오른다고. 떠오르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 더 완벽하게 개념이 잡히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혹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공부해야 되거든.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들까지 사고력이 확장돼서 아, 이 문제는 이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연결돼서 떠오르면 개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복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뭘 훑어만 봐? 훑어만 보면 대충 공식 외우고 끝나겠다는 거고 필수 예제 대충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베껴서 보겠다는 건데 바로 한 달 뒤면 까먹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중학교 거시만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은 고등학교 수학에 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행의 정도. 야 이렇게까지 하면은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요게 완벽하게 끝나서 개념과 문제풀이 즉 숙제까지 다 끝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야. 꼭 여름방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가도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다음 파트인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파트가 공통수학 1이 있죠? 그리고 2가 있어요. 1을 이렇게까지 하면 여름방학 끝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공통수학 2로 들어가세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공통수학 2도 똑같이 공부하면서 플러스 앞에서 공통수학 1 있죠? 틀렸던 거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것만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공동수학도 끝났어요. 그럼 뭐 해요? 또 틀린 거 다시 푸는 걸로 그냥 겨울방학 전까지 지내보세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뭐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제대로 하시면 돼요. 개념 공부 이렇게까지 하면 다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여러분이 실력을 쭉 올리려고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 고등학교 생활이 편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요렇게까지 한번 선생님이 지금 잘 정리해줬잖아. 요렇게까지 한번 딱 공부해봐. 진짜 다가오는 겨울방학, 다음 겨울방학이 편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항상 이런 캐스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걸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중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수학 성적이.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너 그 수학 이렇게 중학교 때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겠니? 혹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나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한번 해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 나중에 커서 사회 나가더라도 그러한 쌓여있는 자신감 때문에 못할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 제대로 잡고 요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해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일들을 꼭 해보는, 해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시작입니다. 선생님 아직 중학교 때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등학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거니까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 실력을 쭉쭉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